안녕하세요. 오늘은 우한 폐렴도 이겨낸다는 양파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제 영상에 보면 계란 껍질을 넣어서 마늘을 키우고 식물을 키웠더니 아주 튼튼하게 자라는 걸 이제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양파도 보관을 해보니까 자꾸 썩고 해서 보관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에다가 한번 꼽아 넣어 봤어요. 그런데 계란 껍질을 넣은 것과 안 넣은 것과 이제 키웠는데요. 계란 껍질 넣은 양파가 훨씬 더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는 게 보여서 제가 신기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올려드립니다. 양파 효능은 앞쪽에 올려놓으니까 조금 지루해 하셔서 뒤쪽에다가 이제 길게 자세하게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양파 효능이 궁금하신 분은 뒤쪽에서 한번 보시고요. 나는 효능은 몰라도 돼요. 제가 직접 알아볼게 하시는 분은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보통 양파는요, 수분이 많아서 양파망에 넣어서 이렇게 통풍이 잘 되게 보관을 하라고 하는데도요, 이렇게 계속 썩더라고요, 양파가. 그래서 거의 사놓으면 반은 못 먹고 반은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쪼글쪼글해서 또못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지식백과에 알아보니까 이 잎과 함께 수확을 해서 초봄에 짧은 기간에 판매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잎의 향기가 좋고 부드러워서 달래와의 외관이 비슷해서 파의 대용으로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보관하니까 자꾸 썩어서 껍질을 깠어요. 제 영상에 이제 화초해주고 새싹 뿌려주니까 엄청 잘 크는 게 보셨죠? 껍질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알맹이는 제가 페트병을 잘라가지고 위에다가 꼽아 놓았어요. 제가 12월 22일 날요 양파를 잘라서 물에다가 이제 꼽고 또 계란을 부셔서 놓았는데 지금 계란 부수는 영상이 없네요. 계란 안 부순 거 넣는다고 지금 손가락을 X를 했는데 지금 영상이 없어졌어요. 지금 14일 후입니다. 14일 후인데요. 얘네들이 사람이 왜 다치면은 이래 피부 보호를 하려고 딱지를 얹혀주잖아요. 따갑지 말라고 아프지 말라고. 근데 양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계란 껍질 안 넣은 양파는 그런 변화가 없어요. 조금 이게 한계는 있었어요. 근데 계란 껍질 넣어서 이제 키운 이 양파 껍질은요, 얘들이 하얀 속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바깥층에다가 빨갛게 이렇게 감싸더라고요. 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빨간 껍질을 이렇게 일으키더라고요. 신기하죠? 우리 사람 피부도 새살이 돋아날 때까지 딱지가 딱 앉아 있잖아요. 그죠? 딱지가 떨어지면 새살이 다 돋아나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이 계란 껍질을 안 넣은 양파는 이렇게 다 이상해, 시들고 썩어서 냄새나고 해서 다 껍질을 까서 요만해졌어요. 제가 꼽아 해놨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계란 껍질 넣은 양파는 알맹이가 더 굵어졌어요. 껍질이 생기면서, 빨갛게 생기면서 속살이 더 많이 튼튼해지는 게 뒤에 보면 보이실 거예요. 요게 이제 지금 한 달이 지난 후예요. 한 달이 지난 후인데, 요거 지금 껍질 안 넣었다고 제가 꼬표를 해놓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요 아이는 밑에 보면은 계란 껍질이 보이시죠? 이렇게 위에 줄기도 아주 잘 자랐어요. 양파, 이제 파 대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초봄에만 수확을 하여서 판다고 하니까 아주 귀한 거라 그라고도 볼수 있네요. 이제 뿌리가 이렇게 뽑아보면, 우리 마늘 제가 이제 계란 껍질에 넣어서 키우니까 정말 뿌리가 막 진짜 산신령님 머리같이 길게 났는 게 보이시죠? 이 양파도 뿌리가 엄청 길게 나고, 이 알도 정말 튼실하고 더 굵어졌어요. 처음에 제가 심을 때보다. 양파 고르는 법은 이렇게 단단한 걸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뒤에 또 설명해 놓을게. 양파 고르는 방법하고 보관법하고 효능하고 다 얘기를 해 놓을게. 뒤쪽에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한다고 효능을 말씀드리지를 못하겠어요. 양파 껍질이 안에 보이시죠? 참참 계란 껍질이 말도 빨리 안 나와요. 너무 신기해서. 물도 한 번도 갈아주지 않았는데도 계란 껍질 넣은 이 물은요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요. 예, 더 굵어졌어요. 이렇게 단단해지고요. 이렇게 계란 껍질이 칼슘이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식물이고 이제 채소 간에 뿌리가 튼튼해야지 이제 몸체도 튼튼하고 뿌리 입장도 튼튼해지거든요. 근데 뿌리가 이렇게 부실해요. 계란 껍질 안 넣은 양파는 보이시죠? 이 계란 껍질 안 넣었더만 계속 석고하여서 제가 껍질을 계속 까내었어요. 그리고 물에 냄새도 너무 많이 나요. 나더라고요. 얘는 지금 뭐 껍질을 너무 많이 까내서 제가 요지를 꼽아서 지탱을 해 놓았습니다. 뒤쪽에 보면 또 썩고 있어요. 계란 껍질의 능력은 아주 위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것을 사람도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느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계란 껍질을 이제 칼슘 대신으로 갈아서 드시기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식물하고 화초가 이렇게 잘 크니까, 그죠? 정말 신기해요. 제가 계란 껍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껍질이 맞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냥 보관을 하면 썩는데, 가정집에 양파 그렇게 많이 사놓진 않잖아요. 그죠? 몇개 없으면 그렇게 석개 두시는 것보다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란 껍질 먹은, 이제 양파를 먹으니까 또 사람 몸에도 얼마나 좋겠어요. 계란 껍질 보이시죠? 네, 계란 껍질 확실히 맞습니다요. 양파 껍질 삶아서 먹으면 자꾸 상하고 이래가지고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소에다가 넣어서 먹으면 또 숙취가 또잘될것 같습니다. 제가 또 신기한 걸 좋아해서 계란 껍질을 한번 먹어보고 효능을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자, 이제부터 저희는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저는 효과 나중에 알아볼래요? 이러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빵 누르고 가시면 아주 감사하겠고요. 저는 양파 효능에 조금 더 알고 싶어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떤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학생 여러분,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양파의 영양 및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파는 수분이 전체의 90%를 차지하지만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C, 칼슘, 인, 철 등의 영양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할 때 말이 조금 꼬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파의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축적되는 것을 억제를 하고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저 콜레스테롤 있고 친구는 고혈압 있어요. 추천합니다. 또한 퀘르세틴은 활성산소와 과산화 지질로부터 세포가 공격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그래서 우한폐렴에 효과가 있나 봐요. 세포의 염증 및 상처를 회복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을 생기게 해주는 효과도 있나 봐요. 양파에는 크롬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크롬은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미량 무기질이며, 인슬린 작용을 촉진해 주므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알라신 성분이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므로 잠을 잘때 머리맡에 양파를 두면 신경을 안정시켜서 잠을 한결 편안하게 자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오, 대박인데요? 저는 영상 찍다가 보면 피곤해서 저녁에 기절합니다. 또한 알라신은 일산화 질소를 배출해 혈관의 강직성을 떨어뜨려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혈소판이 엉기는 것을 방지하고요. 혈관 내의 섬유소 용해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혈전이나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켜주기도 합니다. 피가 탁한 사람에게 아주 좋네요. 그 외에도 오, 대박인데요. 양파에는 술을 마실 경우 소모되는 비타민 B1의 흡수를 돕고 간의 지방 분해를 돕는 글루타사이론이라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숙취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인분한테 들은 건데요. 외국 사람들이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저녁 술자리에서요. 양파를 주잖아요. 고깃집 가면은. 근데 생양파를 주먹으로 손에 막 주먹을 한 주먹 쥐고 막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파가 좋은가 봐요, 그죠? 우리가 멋진 사람들 보고, 매력 있는 사람들 보고, 양파 같다고 하죠. 까도 까도 계속
멋진 매력이 나온다고요? 양파의 매력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음식 궁합이에요. 돼지고기와 함께 섭취를 하면 피를 아주 맑게 해주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열량은 100g당 36칼로리가 있다고 하니까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또 양파 고르는 법은요. 좋은 양파는 무르지 않고 단단하며 제가 아까 계란 껍질 넣었으니까 정말 단단하더라고요, 제가요. 또 껍질이 선명하고 잘 마른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들었을 때 아주 무거운 느낌이 들고 크기가 똑같이 균일한 것이 좋다고 하고요. 싹이 나 있는 양파는 푸석거리거나 속이 빈 경우가 많고요. 보관을 잘못하면 악취가 나기 때문에 냄새로 좋은 양파를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싹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색을 띠지 않으면서 껍질이 얇지만 잘 벗겨지지 않는 것을 고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파의 매운맛을 없애는 방법은요.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생으로 먹을 때는 찬물에 잠깐 담궈두었다 꺼내 먹으면 매운맛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단 너무 오래 담가두면 알리신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이제 자색 양파 있죠. 보라색 그 양파가 매운맛이 조금 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파 보관 방법은요. 양파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비닐팩 등에 밀봉해서 보관하면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양파를 썩게 하며 냉장 보관 시에도 쉽게 모르고 역한 냄새를 풍기기 쉽다고 합니다. 따라서 밀봉하지 않고 망에 담겨 있는 상태로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파가 서로 맞닿아 있으면 상처가 나고 습기가 차므로 양파와 양파 사이를 끈으로 묶어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다만 껍질을 깐 양파나 손질 후 남아 있는 양파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 신선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양파를 썬 채로 오래 두면 양파의 톡 쏘는 맛이 사라지므로 통째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산과 중국산을 구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통양파의 경우 국내산입니다. 껍질이 부드러워서 잘 찢어지고요. 뿌리털이 대부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산은요. 껍질이 질기고 잘 찢어지지 않고 뿌리털이 제거가 되었다고 하고 짧다고 해요. 그리고 깐 양파의 경우에는요, 국내산은 겉면이 전체적으로 흰색을 띠고 있고요, 중국산은 겉면이 전체적으로 녹색을 띠고 있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양파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